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코입니다. 20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we've lost. 그래서 결과용법이네요. 우리는 결국 잃어버리게 되었다. 현재 완료의 결과용법. 자, 신용을, 믿음을. 자, 우리의 몸의 능력인데 to heal, 형용사용법이죠. 자, 치료하는 능력을 스스로, 몸 스스로. 자, instead, 대신에. 그래서 빈칸 느끼는 문제 여기 세 개가 나옵니다. 대신. 자, 우리는 사용하는데 frequent, 빈번한. 자, 라운드에서는 횟수. 자, 빈서 횟수는 횟수죠. 자, 횟수로 사용하는데 타이레놀과 이브로펜. 이브로펜은 진통 소염제예요. 그래서 뭐 감기약. 아, 타이레놀 비슷해요. 자, 그리고 앤티바이오틱은 항생제. 자,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at the first hint of symptom. 그러면 힌트, 힌트는 그냥 힌트예요. 뭐 symptom. 증상. 자, 뭐 이역하면은 정상 증상이죠. 자, 첫 번째 힌트가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라는 말은 아, 미약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자, because도 접속사고요. 왜냐면 우리는 afraid,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that 생략됐고요. 접속사. 자, 몸이 want to will not이죠. 자, will not know 동사원형. 자, 모를까 봐. 자, what to do 목적어예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로 바꿨으면 what it should로 바꿨어도 되겠죠. 여기서는 그 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가 목적어. 자, paradoxically 또 빈칸 될 수 있겠죠. 그래서 paradoxically 하면은 역설적으로. 자, 근데 each time 매번이에요. 매번 우리가 unnecessarily 하게 interfere 할 때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interfere 개입. 개입하게 될, 개입이면 개입이죠. 개입할 때 자, interfere는 전체적으로 믿었어요. 자, 예, 뭐를 우리의 몸에 잘해서 apostrophe which 주의하시고 복수형의 소유격 뭐의. 자, 몸의 자연적인 survival mechanism은 생존 방법. 작동방법이죠. 생존 방법에 개입할 때. 자, 여기서는 그 다음 삽입절이에요. 여기는 자, 심지어 out of는 from의 뜻이에요. 자, 뭐로부터 욕망. 자, 욕망인데 또 형용사법 썼죠. 또 protect,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욕망으로부터라도 심지어. 자, 그렇게 개입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몸은 becomes less예요. 그래서 일치불일치문제 주의하시고 덜 able to 되겠죠. 덜 able to recover 동사원형. 자, 회복. 회복을 거의 메모는 고양이가 회복. 자, 수동사원형으로 회복을 거의 못하게 되는데. 자, on itself 그럼 그 스스로 몸 자체로. 당연한 거죠. 우리 약에 한번 맞들이면 큰일 나는 거죠. 약 중독돼 약쟁이 되는 거야 우리. 자, the body that is constantly shielded from fighting and recovering from all small까지 다 묶이네. 여기까지 body가 주어 본동사는 may not이에요. 자, 어떤 몸이냐면 constantly 하게 shielded 되어지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보호. 자, 보호는 보호죠. 보호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도 수동태로 썼어요. 사실상 is shielded로 지속적으로 보호되어지는데 from, protect a from이랑 shield a from b, stop a from이 다 비슷합니다. 자, from 전치사님 명사 뒤에 명사 또 이렇게 썼어요. 명사 1번 명사 2번 이렇게. 자, 싸우거나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지는. 자, from 뭐로부터 작은 질병들로부터 막아지는 몸은 아마도 조동사 또 동사원형 응답하지 못하는데 효율적으로 응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when the bigger 더 큰 도전들이 inevitably는 필연적으로 arise에 대해서. 그래서 동사 쓴 거 주의하시고 rise 아니고 arise 자동사로. 자, 일어나게 될 때. 자, how could it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want 목적어인 너의 아이들이 자, to 목적격 보어 너의 아이들이 해서 간접 목적어. 그 다음 목적어인데 해서 뒤에가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 디렉터 오젝트. 자, 배우는데 뭐를 또 해서는 또 run이에요. 플레이 연주하는 것을 피아노, 바이올린을. 자, 너는 can bring. 자, bring에서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똑같이 want, 여기서 to 이렇게 썼고요. 자, bring 여기서도 또 into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조금 잘못됐는데 여기를 into 이렇게 하고.
자, 너는 can't someone else를 다른 사람을 bring into it. 그러면 연습으로 데려올 수가 없다. 자, 바이올린을 for him, 그 아이를 위하여. 자, likewise 또 네모칸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자,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또 want 들어갔어요. 너의 아이의 immune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이 또 여기서도 보면은 want to 썼죠. 자, 원하는데 자, be strengthened 수동으로 써야 돼요. strengthened 되어지다 뜻이요. 강화되어지길 원한다면 allow 목적어 to 동사 원형 썼죠. 허락해줘라. 자, 너의 아이가 overcome 하도록 극복하도록 근본은 뭐요? 금인가? 극복하도록 작은 일리스 질병들을. 자, without 전치사 뒤에 ing. 자, interfere 뭐 여기서도 빈칸 내게 되셨겠죠. 개입하는 거. 개입이 잘 안 들어요. 개입하는 거 없이.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it also provides opportunity. 이시 말하는 건 뭐예요? 해석상 개입하지 않는 거. 사소한 질병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또한 단수 제공해 주는데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해 줘요. 저 for가 의미상해 주겠죠. 여기서는 의미상해 주어로 누가 몸이 to 진주어겠죠. evaluate 동사원형 평가하는 것을 도와줘. 평가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자 첫 번째 1번이 자 whether challenges are benign or dangerous 하면은 이 도전들이 이익이 들어가네. 이익이 되는지 혹은 위험한지. 그 다음 두 번째 평가하는 것은 자 when to live and let live 언제 살지 혹은 살게 놔둘지. 그냥 뭐 살게 놔둘지라고 해석해도 돼요 여기서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절이 구조. 자, when to pick fight. 언제 싸움을 하려고 선택할지 1번, 2번, 3번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을 도와준다. 뭐가? 개입 안 하는 게. 몸이 알게 해준단 말이죠. 자, this가 말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1번, 2번, 3번을 말해요. 자, 얘들은 skills, 기술인데 critical은 중요한. 아, 순서가 또 안 맞네요. 자, 중요한 기술인데 for 의미상의 주어요. 너의 아이의 lifelong은 평생의 건강. 건강해. 그래서 뭐 주제는 쉽죠. 애들 아프다고 약 처묵처묵 시키면 결국에 약쟁이 되니까 그냥 스스로 극복하게 놔둬라. 뭐 이 정도가 지금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얘는 또 왜 이렇게 여기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치유 능력이 생기도록 사소한 일에 개입하지 말아라.